만세! 만세!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너무 관심 없이 지냈구나 하는 반성.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세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애틀은 제가 자주 방문을 하는 곳인데 이곳 한미 애국연합에서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셔서 이름도 없는 저를 불러서 이런 강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진 그 종북 세력들의 뿌리, 그 뿌리들이 지금 겉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담쟁이 놓고 마냥 원줄기를 죽이고 말라 죽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7, 8년간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좌익 세력들이 침투해 있는지, 사실 그 좌익의 문제보다는 우익 좌익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한국의 발전을,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 그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 오히려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그 대처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교민 생활을 잘 아는 바라 적은 분이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해외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도 같이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드리겠지만 선글라스 쓰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속에 어떤 얼굴이 있을까 절대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